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정말 맹탕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희망 고문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앞으로의 희망이 없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지만 그 희망 고문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논리나 이런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제가 혼자의 뇌피셜로, 또 그것 또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니까. 단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목소리를, 여론을 몰아주셔야 우리가 갖고 있었던 희망이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거.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검사 4인의 탄핵, 왜 할까요? 검사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룰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검사 4인의 탄핵 중에 첫 번째로 김영철 검사를 청문회를 열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입증할 만한 증거들도 많이 확보가 됐고 쉬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시간도 짧고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자료를 딱 국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탄핵 발의를 했으면 그 목적이 뭐예요? 탄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아, 탄핵이 타당하다 이럴 만한 증거들이 입증이 돼야 돼. 그런데 그냥 거의 뭐 불륜 이런 비본질적인 걸로 시간을 끌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이지? 모르는 분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죠. 이런 것도 물론 파급력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범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저지른 모의 위증이라든지 증거를 조작했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핵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이제 이렇게 맹탕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움직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을 내치기 위한 명분.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북한의 인민처럼 살지 않으려면 할 말 다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소수의 조작 검사들의 만행을 전 국민들이 깨닫고 근절을 시켜야 된다. 왜 이 청문회가 맹탕이 되느냐. 일단 수십 명의 증인 채택을 했지만 그것 또한 민주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피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소원 씨, 변희재, 강진구 이런 사람들이지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모종의 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을 떠나서 일단 청문회를 보시면 강진구가 아무리 좌파라도 주제 자체가 핵심적인 A를 해야 되는데 B, C, D 이런 거 비본질적인 것만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기를 내갖고 툭 나와서 아이 A를 왜 팽개치고 이거 합니까? 이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변희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년 동안 증거를 해쳐온 거의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증인들은 채택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정다은이라는 이런 그 증인이 못 나온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완전한 그 맹탕 청문회에서 이 정다은이라는 증인이 나와서 국민의힘당이 찍소리 못했죠. 내가 국민의힘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잘못했고 국민의힘당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내각제 개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제 방송에 많고 나중에 또 달아드리겠지만 오늘 어쨌든 핵심은 이 청문회에 대한 총평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나아갈 길,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이럴 순 없잖아.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뇌피셜로 아유 내가 봤을 땐 이게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 를 토대로 왜 이런 증거를 갖다 떠먹여줬는데도 소화까지 시켜달라 그러냐. 이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됐으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안 하고 거봐 이거 무슨 뭐 다른 쪽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범죄를 은폐하는데 이 같이 공모를 하고 자빠진 이런 국민의힘당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검사 4인의 탄핵을 발의를 했죠,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김영철 검사를 왜 올려놨느냐? 증거가 너무 확실해. 강백신, 이런 애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가 힘들어. 그걸 알아. 증거를 다 갖다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김영철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를 입증을 하고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 청문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공론화를 시켜서 아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아무리 어용판사라 하더라도 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국민 여론도 장난이 아니고 증거도 너무 명확해. 이래서 탄핵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무슨 뭐 불륜이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같다가 탄핵이 됩니까? 증거를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입증할 만한 탄핵을 시킬 만한 증거가 없어요. 모해 위증 교사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위증. 그러면 위증을 했으면 위증을 시킨 교사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해 위증 교사.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철의 그 불륜녀라고 하는 그 장시호의 위증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장시호의 거짓말 입증 자료가 판결문이 있어. 그거 다 줬어. 민주당에 갖고 있어.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 위증은 밝혀져 있죠. 그러면 누가 장시호 너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장시호 지가 현직 대통령과 지 이모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내 개인 감정으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혼자 그냥 법원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김영철이 시켰어요. 한동훈이 시켰어요.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김영철 오빠가 시켰어요. 내지는 내가 다 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미친 사람이 이게 무슨 징역 1년 2년짜리도 아니고 국가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을 낸 이런 위증을 본인이 했다면 누가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걸 안 했고 김영철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이 못 발랐다고 일개 검사가 혼자 조작을 하고 위증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 위에 직속 상관이 누구냐고. 한동훈이야. 그 위에 직속 상관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윤석열도 마찬가지 일개 검사가 특검 수사 4팀장이 팀장이 뭔데? 그 위에 누구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했던 초국 그 위엔 누구야? 문재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고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제의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뭐 깐부도 아니다? 밝혀지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끄는 거야.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윤석열 정권. 저들도 다 알아요. 왜 그러냐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멍멍이로 보고 왜 그러냐고. 이제 3년이 지났으면 진실을 얘기할 때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너무나 쉬운 거야. 법원의 판결문까지 다 줬어. 장시호가 위증했다라는 걸. 장시호를 수사했던 니네들도 못 믿어. 그럼 뭐야. 당시 특검 그리고 장시호 니들 말 다 거짓말이야. 판결이 났잖아. 판결문 줬잖아. 위증했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누가 시켰어?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안 했잖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영철은 안 낀 데가 없습니다. 태블릿 조작부터 위증 교사 혐의부터 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토스 이것도 김영철이가 다 그냥 서면 질의 김건희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면 질의만 받고 무혐의로 처리한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이재용 잡아놓은 것도 김영철이에요. 이거 모해 위증에 강력한 의심 받고 있는 사람도 김영철이에요. 오빠 동생 어떻게 담당 검사가 피의자 장시호하고 오빠 동생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증인을 채택을 최소원이 나오기 싫다 하더라도
핵심 증인이니까 모의 위증교사를 입증할 만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을 못 부른다면 최소원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변희재를 부르던가. 안 불러. 니네들 여야 누구 민주당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당한테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들이 간사 합의를 해갖고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막은 사람이 변희재 최순실이에요. 최소원 씨. 심지어는 최소원 씨는 너네들이 민주당에서 두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촛불의 정당성이라든지 탄핵 무효가 그렇게 겁이 나면 내가 그거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만 김영철의 모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만 장시호의 위증에 대해서만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편지를 몇 번을 썼어. 내가 증인 나가겠다. 근데도 안 불러.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국민의힘 당의 잘못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죠. 똑같은 놈들. 그래놓고 안 할 순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뭐 불륜 정황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해. 막말로 그게 입증되기도 힘들지만 입증이 된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조국, 문재인, 정청래, 니놈들 검찰개혁하겠다며. 그래서 탄핵 발의한 거 아니야? 입증을 왜 못해? 증거를 줬는데.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불륜이라는 게요. 정황만 가지고는 이 범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성인들이라면. 그렇죠? 막 진짜 둘이 헐레벌떡 둘이 막 호텔에서 그 장면을 찍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정황만으로. 이 불륜이라는 건. 근데 그걸로만 난리를 쳐. 그러면 결국엔 이거를 청문회로 이렇게 해갖고 뭐 지들이 자료를 취합해갖고 증인이 나와서 뭐 정다은 씨가 나왔고 이런 얘기했다. 물론 중요하죠. 이거 갖다가 탄핵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던 이런 것들 명확한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온 거야. 위증했다라고. 장시호가 위증했고 장시호를 수사한 수사기관 뭐야 특검이잖아. 얘네들 싹 다 거짓말이다. 그 위증에 대한 판결문까지 다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니까. 예, 예. 저는 예, 예. 사진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 무식들 가서 예. 개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깎아버려. 전부. 예, 탄핵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어?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네. 17만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네. 겁니다. 국힘을 얻는 네. 겁니다. 국힘을 얻는 네. 겁니다. 깎아버리는 네. 거예요, 이 당을. 네. 어?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